삼성전자를 보통 주변 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M1이라는 걸 개발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이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TSMC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조금 더 수주하게 될 공산이 더 큰다는 것이죠. 토리저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건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토리저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건희 작가라고 합니다. 토리저널 채널이 어떤 스타일이죠? 일단 대부분 다 경제랑 뭐 금융, 시사 상식을 전하고 있고요. 그걸 좀 짤막하게 10분짜리 영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영상미도 상당히 좀 뛰어나고 보통 이제 재테크나 이제 뭐 주식 채널, 약간 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영상미가 뛰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제 딱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이미지도 잘 연출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그런 꼼꼼한 대신에 또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알아듣기 쉬운 그런 투자 상식에 대해서 내지는 뭐 그런 전망이라든지 기술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토리잘님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네. 삼성전자에 관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약간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얘기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얘기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그 CPU가 필요 없는 M램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M램은 무엇이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M램이 나오기 전까지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저는 네. 삼성전자를 보통 주변 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왜냐면은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M램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메모리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흘러간 반도체를 보시면은 저희가 주목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뭐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직접 다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직접 네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네.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상상할 때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 AI 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것을 기기가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였거든요. 저 생각도 그랬고. 네네. 근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나마 선택을 한 게 바로 파운드리였어요. 그렇죠. 네, 파운드리를 선택하면서 그 기업들에게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이 설계는 직접 하니 그런 생산은 내가 맡겠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파운드리 진입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이 파운드리 자체는 TSMC라는 가장 좀 강력한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랑 TSMC를 봤을 때 이 두 기업이 파운드리 공정에 대해서는 아예 동등하거나 좀 더 미세하게는 TSMC가 좀 더 앞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IDM 기업이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직접 설계, 생산, 연구까지 다 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렇죠. 다 하는 기업이죠. 다 하는 기업이죠. 네네. 근데 파운드리는 생산만 하잖아요. 파운드리의 슬로건이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본 못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의 기술 보완을 위해서라도 삼성보다는 TSMC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는 TSMC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뭐 자기는 이제 빅메모리 반도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파운드리에 뭐 133조 이상 투자한다 이런 주장 계속 했었지만 사실상 빅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TSMC보다도 뭐 경쟁력 갖추지 않으면은 사실 그것이 투자가 되다 하더라도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M1이라는 걸 개발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이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M1 반도체가 뭐냐면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M램에다가 직접 지금까지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속도만 하는 저장만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연산까지 저장을 하는 기술 개발해 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본다면 메모리랑 시스템이랑 약간 하이브리드성 그런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램 안에다가 CPU까지 결합할 수 있게 되다 보니 네. 이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착용하냐면은 기존 M램에다가 속도뿐만 아니라 뭐 애플, 빅테크 기업들의 CPU, 뭐 테슬라의 도조 이런 식의 CPU들을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차라리 만약 그 시대가 오게 된 M램이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TSMC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조금 더 수주하게 될 공산이 더 큰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DNA가 다르잖아요. 네네. TSMC는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 뿐이지 삼성전자처럼 뭐 혁신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네들 가뜩이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좀 더 계속 기기를 소형화시켜야 되고 반도체의 필요 부품들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M램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앞으로 파운드리 수주를 줄 때는 삼성전자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M램을 좀 개발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전망이 제가 기존에 알던 삼성전자와는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M램 같은 경우에는 TSMC가 따라하기 힘든 게 어차피 삼성전자는 자기가 기존에 잘 만들던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그 CPU를 어떻게 본다면 같이 실장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TSMC는 이걸 할 수가 없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은 나왔다. 네, 드디어 파운드리를 이겨볼 수 있는 키를 한번 주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부분이 지금 기술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아직 뭐 직접적인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주 이런 실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향후에 그런 흐름 같은 경우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거죠. 기존까지는 아예 그냥 TSMC 어떻게 이겨야 되냐 했는데 아예 네. 삼성전자가 이 M램을 개발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약간 좀 그런 이슈 나오면은 또 채널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NFT 관련된 콘텐츠도 많이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뭐 사실 직접적으로 이런 거죠. 네네. 최근에 가장 핫한 NFT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요즘 막 이제 NFT들이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까지는 네. 보통 NFT가 한국 시장에서는 되게 이게 뭐냐 사기다라는 논란이 많았어가지고 기존까지 한국 유저들 사이에서도 이용하던 NFT가 뭐 크립토펑크, 뭐 사이버콩즈 같은 보통 해외발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조금 이렇게 NFT들을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네네. 네, 제가 뭐 다 섭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나마 그래도 제가 꼽을 수 있는 두 가지 NFT가 있다면은 첫 번째 한 가지는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이시고 지니어스에 출연하신 그 이두희 씨가 만든 메타콩즈라는 NFT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샌드박스 MCN 기업 샌드박스에서 만든 메타토이 드래곤즈라고 그 두 기업이 만든 NFT가 그나마 좀 저는 잘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NFT가 많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NFT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누가 만든 건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NFT 프로젝트들이 디파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자기들 자체를 공개를 보통 안 하시는 프로젝트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사는 이 NFT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 시리즈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잘 믿기가 힘들거든요. 최근도 보면은 야심차게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지만 좀 엎어진 게 몇 개 많았고 그에 따라서 좀 사기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NF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신력도 있고 좀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만약 NFT를 내가 시작해야 한다 싶으면은 그 두 기업의 NFT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메타콩즈고 두 번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샌드박스의 메타토이 드래곤즈고요. 메타토이 드래곤즈? 네. 이름이시네요.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메타콩즈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샌드박스의 NFT 같은 경우는 2월 중으로 아마 민팅이 시작됐는지 아마 지금 됐는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거래는 아직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판매는 된 거예요? 그 투자자들한테? 지금 판매가 2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아, 2월 중에. 그렇다면은 뭐 괜찮다라고 판단은 되면은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또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해답이 나오긴 했는데 그 NFT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좀 어디서 나오는지 사실 이걸 알아야지 뭐 사실 NFT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도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어디서 나온다고 보세요? 일단 NFT의 가치를 생각하면은 저는 그거 같아요. NFT가 저희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도 볼 수 없고 막상 받아보면 되게 엄청난 희한한 코드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받아보면은 이게 대체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막 부모님께서 막 뭐 우체국 가서 대통령 우표 사와라. 네네. 이렇게 모으는 게 있고 또 막 포켓몬고 있잖아요. 네네네. 포켓몬고도 보면은 게임이지만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사람들 다 속초 가서 막 잡아오고 그렇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취미며 수집 행위가 발전된 형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게 가치가 어떻게 보존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는 계속 발행이 돼야 되고 그것을 아.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강성이 되어야 되고 네네. 기본적으로 수집품에 대한 소유와 그리고 수집하려는 욕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프로젝트들이 계속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네네. 그것을 통해서 게임을 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NFT끼리 결합을 해서 어떤 뭐 새로운 뭐 창출이 된다든지 이런 결합이 발생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NFT 가치는 인간이 계속 가질 수 있는 향유물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소집할 만한 그런 뭐 희소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지속적으로 뭐 그런 뭐 시리즈 기반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NFT를 그냥 소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뭐 딴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부분까지 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금상첨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예, 그 가장 유명한 게 엑시인피니티라고 그렇죠, 그게 가장 네. NFT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 게임을 통해서 NFT를 얻고 코인을 얻고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NFT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면은 네네. 그 게임을 한 유저를 사기에서도 가치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NFT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뭐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게 과연 공신력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너무나도 많은 한국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네. 너도나도 다 지금 NFT 프로젝트들을 한다고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그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긴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과연 누가 시작하는지 얼마나 공신력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지금 저도 NFT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막 토리저 NFT를 만들었는데 제가 네. 만 개를 만든다 치고 네. 한탕 장사라 생각한 다음에 한번 팔고 그다음부터 제가 아무런 활동도 안 하면은 그 NFT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약간 그 크리에이터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어떤 활동을 그다음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네, 보통은 네. 이제 보통 가는 루트가 NFT를 네. 발행을 한 다음에 네. 이거를 활용한 뭐 게임을 만들겠다. 그리고 네네. 이거를 활용한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 샌드박스 안에서 너희들이 산 NFT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보통 많이 넘어가고요.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구나. 로드맵을 네네. 제시를 하고 네네. 그리고 뭐 어디 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또 컨텐츠도 생성하고 그리고 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메타콩즈 같은 경우는 고릴라가 모티브잖아요. 고릴라 그렇죠. 모티브인데 그렇죠. 고릴라를 통해서 실제로 아프리카를 가서 고릴라를 네. 구원해서 활동을 하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정말 엄청나고도 네. 좀 신임을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제 그 장기적인 로드맵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네, 얼마나 그 사람들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네네. 네. 가령 뭐 게임을 런칭하려고 하는데 게임을 런칭하는 퀘스트가 적어도 막 20까지 있어야 되는데 한탕 한 5만원으로 그만두겠다 이러면 사실 퀘스트가 20짜리 게임이랑 5짜리 게임이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20짜리 게임이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이 하겠죠. 네. 확실히 약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뭐 연역이라든지 뭐 C레벨 그런 사람들의 뭐 경력? 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기업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네. 또 많은 투자자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네. 물론 뭐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감정도 많이 갖고 계신데 근데 일반적으로 둘 다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네. 좀 비슷하죠. 사업 네네. 모델 전반적으로. 하지만 분명히 또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카카오와 네이버의 뭐 성장 전략 이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제 주변 지인은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너가 만약에 시간이 많고 뭐 기업 공부할 일이 많으면은 할 수 있으면 그냥 카카오에 상장돼 있는 자회사들을 사라. 라고 보통 얘기해 주거든요. 뭐 지금도 게임 중 뱅크 상장돼 있고 앞으로도 모빌리티랑 엔터테인먼트 계속 살 예정이니까 차라리 그걸 사라 말을 하고 만약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네이버를 사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 네.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딱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네요. 네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실 네이버는 그러니까 지금 양상을 보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랑 네이버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약간 경영 양상이 좀 다른 게 카카오는 사업을 펼치면은 그 자회사들 상장시켜서 그렇죠. 네네. 그 자회사들이 자기 역량을 가지게 해준 다음에 그거를 키우고 그 기업의 자산 가치 올려서 카카오를 키운다 이 느낌인데
네이버는 사실 네이버 하나거든요. 네네. 사실 ETF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 내가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네이버를 사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두 개가 그나마 사업 역량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치면은 저는 봤을 때는 네이버는 판을 키우는 것 같고 카카오 네네. 같은 경우는 알맹이를 키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판을 키우고 알맹이 키운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보통 쇼핑 기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풀필먼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사업을 한다고 시작했을 때 난 이제 물류센터를 세우고 트럭을 사고 직원을 뽑고 해서 완전하게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할 것이다. 이게 쿠팡의 방법이라면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도 풀필먼트 할까? 그럼 CJ에서 대한통을 전화해가지고 네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우리 스마트 스토어 고객들에 연결을 시켜줄게. 네네. 하면서 자기는 그 중간 판만 까든 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들을 네. 모집을 해서 자기는 뭐 기존의 본연의 그런 비즈니스인 플랫폼에 약간 집중을 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사실 중간다리 역할만 하겠다는 게 상당히 좀 강해 보이고 그리고 NFT 같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가 제페토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제페토 안에서도 뭐 여러 뭐 구찌나 뭐 유명 패션 업체들이 와서 뭐 NFT 뭐 메타버스에 뭐 깔게 해주세요, 약간 저희 매장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판을 만든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직접 뭐 자회사 그라운드엑스 만들어가지고 뭐 클레이튼 코인 만들고 아예 좀 공격적으로 좀 이제 새 알맹이를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보면은 네이버는 좀 약간 영리하게 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는 네네. 진짜 내가 이 시장을 만들어서 키우겠다 좀 도전적인 양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성공할지는 그건 투자자 개인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네. 자기 의견은 있을지언정 뭐 사실 그거를 뭐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그 작가님의 네네. 작가님이라면 네네.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약간 좀 판을 벌리고 아니면 이제 아예 도전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확장하는 굳이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작가님은 과연 어느 기업이 마음에 드시는지 그분도 좀 궁금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이런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보통 네이버 그럼 네이버를 보통 저한테 왜냐하면 걔네를 잘 모르니까 네이버를 네.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네. 네이버를 너가 정말 네이버를 사고 싶으면은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라. 아 어차피 가격이 비슷하지 않느냐. 아 네, 네. 어차피 가격이 비슷하고 지금 주당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주당 가격이 네. 너가 그 정도 한 주당 그 정도 투자할 돈이 있으면은 네.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라라고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둘 다 공통점이 국내 매출 너무 의존도 너무 높아요. 네, 국내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에 따라서 사실 지금 사실 두 개 떴던 이유가 사실 비대면 시대로 인한 기대감으로 잠깐 좀 떴다가 지금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고민한다면은 차라리 세계 시장을 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게 좀 더 포트폴리오상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두 기업 중에 정말 사야 한다면 저는 네이버를 살 것 같습니다. 네이버요? 네. 네이버가 아무래도 조금 카카오보다는 네네. 카카오는 지금 계속해서 자회사 상장하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그들이 지속하는 뭐 사업 역량이나 새로운 신사업들이 계속해서 포함되고 있거든요. 전 차라리 네이버를 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뭐 누가 더 사업을 잘한다 그걸 떠나서 뭔가 자회사를 계속해서 상장시켜가지고 지분가치 시속 이슈가 있는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오로지 이제 네이버에 집중될 수 있는 네네. 그런 게 낫다. 그런 그렇죠. 관점이시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는 계속 할인에 대한 그 자회사 상장으로 할인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회사들이 모두 잘 돼서 카카오에게 이점이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여론이나 지금 추세들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오히려 매수를 하는 쪽이 좀 더 안정성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누가 더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